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수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자, 좀비 미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저희 구독자가 아닌 분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보다 더 좋은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좀비 민법 제28강은 유치권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유치권이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죠. 많게는 세 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많고 외울 게 많습니다. 꼭 잘 정리하세요. 그리고 지금 공부하신 내용은 유튜브에서 원승의도 쉬운 민법 원시민 제42인가 43강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는 네이버 밴드 공중인사 민법 김하인쌤에 있습니다.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세 가지를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첫째,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인데 여기서 법정은 물권법이지만 임의규정이라 유치권 폐지 특약, 포기 특약 가능합니다. 이 특약은 사전 사후 다 가능하죠. 그리고 특약하면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3자, 당사자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도 그 포기 약정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는 법적 성질이 있는데 첫째 유치권은 우선 면제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상대위성이 없어요. 그리고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총권이었습니다. 점유권에 기한 물총으로 보되죠. 이 세 가지 외웁니다. 자, 우물에 유물 없다 외우세요. 우물 파도 유물 안 나오죠. 우물에 유물 없다 외우시고 나머지는 다 있다 하시면 돼요. 유치권은 수반성이 있습니다. 여기 없죠. 단 불가분성이 있어요. 경매 청구권 있다. 단 우선 면제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물에 유물 없다 외우시고 나머지 다 있다면 99% 맞습니다. 100%는 아니에요. 99% 우물에 유물 없다 외우세요. 다음 세 번째, 유치권 행사 못하는 채권이 있죠. 즉 유치권에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첫째 보증금, 다음 권리금, 복은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라고 써놨어요. 그 다음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그 다음 매매대금 나오면 유치권 액수입니다. 매매대금 같은 말이 외상대금이에요. 구체적 이해로서 건축 자재대금 채권 등입니다. 즉 시멘트 매매대금, 시멘트 외상대금, 시멘트 대금 같은 말이죠. 유치권 X. 다음 계약명의신탁 유치권 X. 그래서 이것들을 보건복지부 매신 외웁니다. 다시 보건복지부가 배신했다를 매신했다. 또 보건복지부 매신 유치권 X. 이 세 가지 외우고 들어갑니다.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유치권 소멸사유가 아닌 것. 답이 바로 4번이죠. 제3자에게 유치물 보관. 이걸 네 글자로 간접점유. 점유하면 간접점유 무조건 반대죠. 그래서 간접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입니다. 유치권 소멸사유가 아닌 거죠. 1번 포기할 수 있고 2번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하죠. 3번 목적물 전부가 멸실하면 모든 물권 소멸합니다. 4번 유치권도 담보물권이라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 소멸합니다. 정답이 5번이죠. 소유자가 목적물을 양도하더라도 유치권은 살아있습니다. 3번입니다. 민법상 유치권 설명 틀린 겁니까? 1번은 우물에 유물 없다. 물상대였습니다. 2번은 임의규정이라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 유효입니다. 3번 유치권은 채무자의 제3자 소유물에도 성립할 수 있죠. 유치권은 물권이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죠. 4번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간접점유 이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은 간접점유로 가능한데 제3자가 직접 점유해야 됩니다. 여기처럼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이건 그냥 돌려준 거예요. 그냥 돌려준 거라 이때는 유치권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음 5번 자, 문제가 유치권인데 5번에 건축자재 나왔죠? 그럼 매도가 매매대금이겠죠. 그럼 제일 끝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아까 보건복지부 매신 매가 뭐예요? 매매대금, 외상대금, 건축자재대금 채권 나왔잖아요. 그럼 볼 것도 없이 제일 끝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정답이 5번입니다. 4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 옳은 거죠. 1번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한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유치권 인정된다죠. 그러니까 빨간색 두 가지 점유와 채권 뭐가 먼저 나와도 상관없죠. 둘 중에 늦게 나온 날 유치권 성립합니다. 2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했다. 그럼 이건 그냥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볼 필요 없죠. 제일 끝에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직접 점유는 제3자가 직접 점유해야 유치권 성립합니다. 여기처럼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그냥 돌려준 거예요. 3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그 다음 점유보호청구권 맞았지만 그 뒤가 틀렸죠. 유치권에 대한 물청 없습니다. 우물에 유물, 유물 없다. 4번 유치권자는 유치물 보존에 필요하다면 채무자 승낙 없이도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죠. 5번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맞습니다,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유예기간을 인정했다. 그럼 유예기간을 허여했죠. 그럼 변제기간 늘어나니까 그동안에 유치권 행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심표 뒤에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 목적물 유치할 수 없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죠? 네, 정답이 5번입니다. 5번입니다. 자, 5번처럼 갑을병 나오고 문제가 길잖아요. 그러면 1, 2, 3, 4호를 먼저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보통 그래요. 그럼 5번 일단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5번은 틀린 거죠? 그럼 1번 읽어볼까요? 1번 의리표용의 경우 외상대금 나왔죠. 그럼 매매대금, 외상대금, 유치권 X.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X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나왔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틀렸잖아요. 매매대금, 외상대금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문제 안 읽고도 정답이 이미 1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길면 갑을병 나왔죠? 그럼 1, 2, 3, 4를 먼저 읽으면 문제 내용도 알 수 있고 정답이 이렇게 나온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1번이 바로 답이잖아요. 그리고 외우세요. 보건복지부 매신 유치권 X. 그 문제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자, 5번 보세요. 갑의 X건물을 임차하늘. 임차하늘은 X건물을 보존 개량하기 위해 병으로부터 건축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하였다. 그러므로 누구 건물을 수리했죠? 갑건물. 그러니까 갑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만 병에게는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그 후 임대차가 종료하였지만 수리비 상환지 못한 을은 X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이게 유치권이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 유치권이란 단어가 없죠. 그래도 이게 수리비를 담보로 건물을 점유하니까 이게 유치권입니다. 그럼 1번이 정답이고, 자, 2번 을은 갑이 수리비를 상환할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3번 을은 채무자 갑 승낙 없이 X건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죠. 4번 을은 수리비를 상환받기 위해서 X건물을 경매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물에 유물 없다. 그리고 다 있다. 그러니까 경매할 수 있습니다. 5번 만약 X건물을 갑으로부터 양수한 정, 그럼 양수한 정이 제3자입니다. 제3자 정이 을에게 X건물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을은 유치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6번입니다. 다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하고 있는 경우 설명 틀린 거네요. 1번 건물 점유는 유치권 성립 요건이죠. 그리고 전속 요건입니다. 자, 2번과 4번 두 개 잘 보세요. 아주 어렵습니다. 자, 2번 보세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줄여서 경매 등기 후후네요. 후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건물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사대금 채권자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죠? 단 유치권은 성립하는데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경매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해야 돼요. 여기처럼 경매 등기 후에 취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때는 경락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 경매 등기 후라 경락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2번 틀렸고, 자, 4번과 비교하세요. 4번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 줄여서 경매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그 채권이 완제될 때까지 매수인 경락인에 대해서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죠. 이거 맞습니다.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경매 등기 전이 후에요. 전. 같은 말이 경매로 인하여
압류 효력 발생 전입니다. 자, 3번입니다. 건물에 대한 임차 보증금 보건복지부 매신 보증금 반환 채권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 될 수 없습니다. 5번 유치권자에게 우물에 유물 없다. 우선변제권 인정되지 않죠? 정답이 그래서 2번입니다. 2번 지문 주의하세요. 7번입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을 모두 고른 것. 그럼 안 되는 걸 우리가 보건복지부 매신에 외웠죠. 그걸 빼면 됩니다. 기억에 보 있잖아요. 니은의 권 있죠. 그럼 보건 기억 니은을 밑에서 빼요. 그럼 1번의 기억 틀렸죠. 2번, 3번의 기억 틀렸죠. 4번의 니은 틀렸고 5번의 기억 니은 틀려서 형통정답이 2번 남았네요. 보건복지부 매신 2번입니다. 그럼 디귿 피로비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따라서 피로비 상환 채무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리을은 원상회복 약정이 있다. 이 경우는 비용 청구 못하니까 유치권 포기 약정이라 유효입니다. 그럼 유치권 행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정답이 2번 디귿입니다. 여보세요. 보건복지부 매신 유치권 X. 자, 8번입니다.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해서 을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럼 갑이 유치권자죠. 다음 설명도 틀린 겁니다. 1번 갑이 건물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좀 특이한 케이스죠. 수급인이 소유권 갖는데요. 그러면 갑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죠. 유치권은 타인 물건에 성립하는 거죠. 여기는 갑 자신 물건이라 성립하지 않습니다. 2번 갑이 건물 점유에 관해서 선관 주임을 위반하면 채무자 을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갑은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자신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틀렸죠? 유치권자 점유는 적법으로 추정되니까 유치권자가 스스로 불법 점유가 아님을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유치권을 배척하려는 상대방 측에서 증명해야 되죠. 3번이 정답이고 4번 채무자 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한다. 이때는 성립하지 않다 했죠. 제일 끝에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간접점을 이유로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제3자가 직접 점유해야 돼요. 여기처럼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그냥 돌려준 거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5번 병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 그럼 점유를 상실했으니까 유치권 일단 소멸합니다. 소멸해요. 네, 침탈하였더라도 갑이 점유물 반환 종 행사에서 점유를 회복했대요. 그럼 유치권 되살아나죠. 사업에 가면 갑의 유치권은 되살아납니다. 정답이 3번입니다. 네, 9번 어렵습니다. 자, 갑은 넥스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음 을의 경매 신청에 따라 X 건물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였고 병이 경매를 차해서 X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럼 병이 경락인 매수인입니다. 다음 중 갑이 병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 그럼 아까 했었죠? 유치권으로 경락인에게 주장하려면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이나 뭐 압류가 기준이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죠? 경매 등기 전후입니다.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전후예요. 주의하세요. 기억. X건물에 위 압류죠?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네요. 그럼 대항 못하겠죠? 후에 갑이 X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으면 그럼 후에 유치권이 성립했으니까 이때는 경락인 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기억 다 틀렸습니다. 니은 X건물의 위 압류력이 발생한 후 갑의 피담보 채권 변제기가 도래했다. 그럼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거죠. 이것도 그러면 후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럼 기억 니은 다 틀렸어요. 그럼 정답 몇 번이죠? 3번 나왔습니다. 그럼 디귿 X건물에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을 취득하였다. 그럼 대항할 수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어요. 그 뒷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치대가 있지만 심표 뒤에 을의 저당권이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했더라도 저당권이 기준이 아닙니다. 뭐가 기준이라죠? 경매 등기 전후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전후가 기준입니다. 저당권이 기준이 아니에요. 리을도 마찬가지. X 건물에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을 취득하였다. 그럼 경락인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뒷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심표 뒤에 을의 가압류 등기가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맞춰졌더라도 가압류가 기준이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죠?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전후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 디귿 리을은 다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였으니까 경락인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3번입니다. 자, 10번입니다. 문제를 이해 잘하세요. X건물에 대한 갑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즉 유치권이 성립하는데 뭐 지장을 주지 않은 거죠. 그럼 1번 X 소유권자가 갑인지 여부. 이건 영향을 미치죠. 타인 물건이면 성립하죠. 그래서 소유권자가 갑이라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영향을 미칩니다. 2번 X에 관해 생긴 채권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는지 여부. 이것도 미치죠. 변제기가 도래해야만 유치권이 성립하잖아요. 3번 X에 대한 갑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니래요. 아니나 그 다음 그럼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 이건 미치지 않죠. 채무자가 직접점유인지 아니니까 그때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둘 다 유치권 성립하죠. 그러니까 정답이 3번입니다. 4번 X에 대한 갑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 이것도 영향을 미치죠. 불법 점유라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죠. 영향을 미친다. 5번 X에 관해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와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이것도 성립에 영향을 미치죠. 유치권 폐지 약정이 있으면 유효니까 유치권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3번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답이 3번입니다. 자, 11번입니다. 담보물권이 가진 특성 통유성 중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그럼 아까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는 것을 우물에 유물없다 였죠. 우물 유물없다. 그걸 빼면 돼요. 그럼 우선면제권 없고 물 리을에 물상대 있네요. 물상대에. 그 다음 유치권에 기한 물청 없죠. 그럼 리을만 빼면 돼요. 나머지 다 있다. 우물에 유물없다. 그럼 나머지 다 있다. 그럼 리을만 빼면 정답이 4번으로 가면 4번. 자, 마지막 문제 12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습니다. 2번 유치권자와 유치물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이 폐지 특약 유효죠. 따라서 그 뒤에 제3자도 그 특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죠. 상대방이든 제3자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물에 유물 없다. 나머지 다 있다. 그러니까 경매할 수 있어요. 단 우선 면제권이 없다 그랬죠. 4번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임차인은 임대인과 약정에 의한 권리금 반환 채권으로 임차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죠. 외웠잖아요. 보권 복지부 매신 유치권 X.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시간에는 유치권에 관해서 아주 많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유치권은 아주 어렵지만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원시민 강의를 꼭 참고해 들어보세요.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